사전에서는 이 용어의 어원이 재즈를 노래 부를 때 흥에 겨워서 내는 의성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두비드밥밥 뭐 이런 거겠죠. 최소 8분음표에서 16분음표로 빠르게 진행되는 리듬 때문에 붙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바로 아 이게 비밥이구나 하고 느낄 만한 노래가 있거든요. 비밥을 노래하는 재즈 가수 엘라 피츠제럴드의 스케칭입니다. 엘라 피츠제럴드는 디지 길리스피의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비밥의 문법을 목소리로 소화했던 가수였습니다. 비밥의 변화무쌍한 리듬과 빠른 속도에 맞춰서 이 터져나오는 스케치 창법은 그 자체로 비밥 뮤지션이다 할 만했죠.